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8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0.47% 하락, 나스닥 1.27% 하락, 반도체 지수 0.06% 하락, 독일도 0.36%로 하락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슈는 뭐 딴 거 없어요. 기술주들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요. 미국 주요 종목들 먼저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1.23% 하락, 그리고 애플도 1.69, 아마존도 2.24% 하락, 페이스북이 3% 인근대, 그리고 테슬라가 4%대 하락. 자, 인텔, AMD는 뭐 약간 약세. 자, 이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비교적 양호한 그런 흐름이죠. 자, 미국에서 지금 현재 FOMC에서 발언한 부분이 금리를 동결한다 까지는 좋은데요. 자산 매입 등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더 강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10월에 출시해 보고 싶은 게 본인의 상당한 의지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좀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 의견들이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위한 합의가 잘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스닥 보시게 되면요. 60일을 훼손했다가 끌어당기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 힘듭니다. 여기 오일선도 있고요. 장중에 우리가 2% 가까이 하락하는 선물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계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요. 왜? 2% 정도도 빠지는 걸 봤는데 2% 이내로 하락 마감했으니까 미리 어저께 우리나라는 선 반영됐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5일선이 깨졌는데요. 전일 5일선 이탈하는 양대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좀처럼 잘 사주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이 잘 사주지 않아요. 외국인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사오면서 코스피에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반면에 기관은 거의 매도 일변도입니다. 자, 선물도 외국인이 기존에 좀 강하게 사주던 그 기조에서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물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가 자꾸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상황과 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포지션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려도 미리 좀 선조정 받은 감도 있습니다만 좀 억지스럽게 만약에 붙들고 왔다면요, 지금은 이제 선물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변동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차하면 밑으로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일단은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를 투입했어요. 인버스를 투입해서 일단 인버스가 소폭 수익 나고 있는데요. 현금 100%나 마찬가지겠죠. 옛날 같으면요, 인버스라든지 하방 베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하지만 이제는 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닥터케인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급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상승한다 해도 급할 거 없어요. 저는 주도주 군들이 전기전자와 자동차 섹터 빼고는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밑으로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는 장에서는 일단 살짝 피해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꽁순이님, 공미령님, 쏜님, KS님, 영케이야. 자, 어저께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오늘 아침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는데요. 다행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는 듯한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소중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좀 버벅거렸던 생방송 오늘도 좀 늦게 열어진 점 고의가 아니었다. 자, 일단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하죠.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자면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임상, 이상, 삼상, 승인 소식 때문에 강세포입니다. 이거 빨리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 대표주군 해보면 삼성전자가 어저께 2% 이상 하락했는데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요. 나머지 그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심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코스피 0.01%, 그 다음에 코스닥 0.27% 상승 중이거든요. 자, 오픈해봐야 합니다. 오픈해봐야 알아요.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자, 보합권입니다. 어저께 닥터케이는 두산중공업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제시했죠. 두산중공업 2%대 상승 시 매수 의견, 그리고 추가로 상승해서 여기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6% 이상의 수익 냈고요. 챙깁니다. 그냥 챙겨요. 자, 삼성 SDI도 일단 챙겼습니다. 삼성 SDI도 챙겼고요. 하이닉스도 챙겨버렸습니다. 하이닉스 안 밀리죠? 닥터케이 승부수 던진다면서 여기서 매수 의견 강력하게 드렸죠?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자, 일단 여기 제외하고는 전부 매수한 이후로 다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수익으로 잘 마무리했고요. 자, 닥터케이 전략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빼고는 막 약세 보이고, 진단키트, 어저께 좀 강세 보였습니다만,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일단은 피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죠? 내려, 주도주가 어느 섹터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중에 조정을 적당히 받고, 내지는 중요 저항대를 뚫는 종목을 다시 편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빠지면요, 쏘나기 잘 피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닥터케인 원래 좀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들어갈 상황 아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장 개장합니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산중공업이 좀 강하긴 강해요, 확실히. 오늘은 아마 별로 현재는 할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버스를 저는 그냥 들고 갈 거거든요. 적어도 오늘 뭐큰폭 상승한다 해도 미국 시장이 오늘 선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도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닥터케이 신규 매수는 가능한 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을 좀 관망해 보는 상황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써니님, 꽁이, 반가 반가. 일단 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재밌어요, 시장이. 그러나 아직까지 위에 저항권 많고요. 월선 아직까지 회복 못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미국 어저께 빠졌는데 올라오네? 그죠? 그러한 부분은 여기 개인이 어저께 미국 빠졌다고 선물을 지금 하방으로 때리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요, 좀 왔다 갔다 흔들어 제끼면서 올라가다가도 다시 밀릴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일선을 큰 음봉으로 일단 훼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림, 현재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는 권역입니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섣불리 사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쁘지 않아요? 바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안 깨지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야, 두산중공업이 강하긴 강해요, 그죠? 자, 요점을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종목을 다시 나중에 타이밍 잡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셀트리온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강한 상승에 대한 힘이 떨어졌어요. KMW는 포인트가 은근 나오는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패스해요. 한 8만 정도 오면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게 KMW입니다. 조정을 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좀 내려와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저께 일부 차익 실현했었어야 됩니다. 2점 몇 퍼센트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2.4% 빠졌거든요. 어저께 한 3분의 1이라도 청산하셨어야 됩니다.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못했다면, 어저께 저점 깨고 내려간다면요. 추가 하락 확실하니까 거의 어제 저점을 지키는지 보고 저점을 이탈한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차익 실현한 물량 사놓으면 됩니다. 셀트리온은요. 지지부진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밑으로 힘이 밑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유튜브 방송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아, 실시간 방송이 갑자기 막 에러가 나요. 아침에 되게 먹었어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지금. 제가 뭐 방송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황당했습니다. 어저께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한다 치고 오늘 또 빵꾸 나면,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오후에 방송도 했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요. 자, 전기전자가 주도주 맞아요. 현대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자, 나머지 그만 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하고요. 오늘 바이오가 약간 양호하네요. 자, 언택트, NH는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5G 양호합니다. 자, 전기차 쪽이 비교적 양호하고, 자, 2차전지 LG화학, 야, 이틀만 11% 빠지더니 오늘 반등 나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가를 늦게 갔다 왔네, 요. 자, 현금 100%.
그러니까 뭐 인버스 제외하고 주식 하나도 없기가 진짜 오래간만인데요. 시장을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선물은 0.08로 조금 더 처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일단 0.14 상승 중입니다. 자, 크게 할거 없으니까 신규 회원 포트폴리오나 조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 아직 안심 못해요. 그저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흐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고 강하게 올라가죠.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세 종목 중에서는 현재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나아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형님, 채팅에 이름 읽는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박슬미님은 처음 뵙는 분이네요. 그죠? 미치겠어요. 그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눈도 안 좋고 참 큰일입니다. 꽁이, 옛날에 이런 농담한 적 있습니다. 제가 눈이 되게 안 좋거든요. 수술 세번한 남자입니다. 그죠? 실명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오빠가 눈이 안 보이면 옆에서 꽁이가 좀 읊어줄래? 그러면 수익은 반반 정도 하든지 아니면 6대 4 하든지 내가 그래도 6은 해야지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5일선 크게 이탈하고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있어요. 3분의 1 매도 눈딱 감고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 상상한 적도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어디가 더 맑아질 것 같습니까? 마음이 더, 희망이 더, 그죠? 뛰어나시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좋겠죠? 수습이 안 됩니다. 말은 해놓고. 오늘 주식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이 되게 편하네. 그죠?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은요, 저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셀트리온 힘이 떨어졌어요. 힘이 떨어졌습니다. 좀처럼 못 넘어가, 좀처럼. 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은 85,000원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야, 하이닉스 이거 봐요. 안 죽는다 그랬거든, 제가. 저 오른손 모가지 건다 그랬잖아요. 그죠? 와우. 손실 본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이제. 손실 본 사람 1명도 없어요. 여기서 딱 말했거든요. 여기서. 그죠? 수익 받습니다. 인정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는 거 좋아하니까. 저도 확인해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말로만 나불나불한 거안 좋아합니다. 두산중공업, 삼성 SDI. 그죠? 두산중공업. 이틀만에 6% 먹었으면 됐죠. 욕심 안 부려요. 저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묵묵하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만 큰 그림은 그려놨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만 천천히 크기만 집중해서 가다 보면요 나중에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SDI도 일단 던졌고 그죠? 하이닉스도 수익 났어요. 그죠? 시젠이 8% 가까이 수익 났고 현대모비스 뭐 챙겨 먹었고 하이닉스 수익 난거 있죠. 이제 이 손목 제 겁니다.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야 니는 좀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닥터K는 NHN, NH 선물 실전투자대 4위 입상자입니다. 19승 5패 59% 수익 누적으로는요 38승 6패 승률 86%입니다. 원래 5위였는데요 한 명이 실격입니다. 그래서 4위로 격상. 낮에는 리딩하고요. 밤에만 대회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했고요. 첫 번째 대회에서 그래도 4위 했습니다. 여의도에 상 받으러 갑니다. 다음 주에. 그죠? 말로만 하지 않는다. 실전과 이론이 접목되어 있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안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 방송 아래 보면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슈퍼챗. 혼자 가입으로 닥터K 방송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궁금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할거 없어요. 저는 종목 안살 거예요. 일단 인버스 사놨기 때문에 인버스 지금 둘다 매수단가 위입니다. 일단 플러스예요. 닥터K는. 이거 약간 까져도 풀었습니다. 어저께 워낙 포인트 좋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닥터K가 선물 전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속도를 못 따라올까봐 제가 살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수수료 얼마 낸줄 알아요? 수수료만 700만 냈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초단타예요. 닥터K 원래. 인버스는 뭐다? 인버스는 뭐다? 선물 인버스. 이거 잘 봐요. 눈 크게 뜨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닥터키 주특기라고 원래. 그죠? 원래 이거 사고 팔고 많이 해야 되는데요. 범위를 넓혀서 또 전략을 제시해야 되겠죠. 야, 확실히 주도주군의 애들은 살아있네요. 주가가 아까보다 밀리거든요. 조심해라 그랬죠. 안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야, 이거 상승하네요. XX 클라스 했습니까? 밀립니다. 밀려요. 선물, 얘들이 매도 아까 때리고 있던 거 이거 확 들어 올리죠? 그죠? 그러면 외국인 선물이 지금 방향을 지금 상승 쪽으로 잡을지 하락 쪽으로 잡을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외국계 현 선물 매수는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인이요, 어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독자적인 행보는 못할 겁니다. 독자적인 행보는. 그 말이 뭔가 하면요, 오늘 미국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 지금 선물 상황을 많이 지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요거 봐요. 61에서 위험천만이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여기 딱 깨졌다면요.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그에 비해, 뭐, 다우존스는 아직까지 밑에 여기 지지권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죠? 나스닥이 위태위태해요, 지금. 자, 소설을 좀 써보자면요. 손정희의 콜옵션, 포지션이 상승 방향인지 하락 방향인지 아직 잘 몰라요. 콜옵션을 대거 편입했다 이렇게 들었지, 매수에 걸었는지 매도에 걸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고, 만약에 매수에 걸었다면 작전이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청산을 미리 안 했다면 일부 청산이 들어가면서 지금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지금 또조 바이든 후보의 큰 폭은 아니지만 지지율 다시 업어 딱 그러거든요. 한1% 정도 차이로 아마 이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흘러들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가 지키려 할 테고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야, SDI가 괜찮긴 괜찮네. 자, 후회 안 한다 그랬습니다. 후회 안 해요. 빠지면 어떡할 건데? 빠지면 푹 빠졌으면 어떡할 건데?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반등하니까 다행입니다. 마음을 곱게 속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어저께 유료방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버스 가지고 있다고 주가 확 빠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마음은 갖지 않는다. 딱 그랬습니다. 저만 살자고 주가 빠지기 기원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손님. 한번 불러드릴까? 롯데하이마트. 잠깐만요. 롯데하이마트, 롯데지주. 종목 상담이나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안 사요, 오늘. 안 삽니다. 롯데하이마트. 가지고 있으면 종목, 그러니까 종목명, 비중, 가격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좀더 정확한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롯데지주. 아, 손정희. 여자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에어컨에다 선풍기 틀고 있습니다. 저는 선풍기 거의 사계절 틀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각방 쓰고 있어요. 그죠? 제 옆에 안 옵니다. 제 옆에 오면 잠못 자요. 밤 새도록, 그죠? 뭐 강의 같은 거 듣고, 밤 새도록 잠안 자고요. 선풍기 틀고 자고 이러기 때문에 제 옆에 안 옵니다.
단가 올려주십시오, 단가. 꽁순이님은 한국이 닥터K가 이야기했을 때 사는 모양이네. 그죠? 추가도 좀 했었어요. 자, 롯데하이마트 하락 추세를 일단 돌려냈거든요.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한번 상승 전환 이후에 조금 숨 고르기. 일단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여기가 원래는 여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장중에 종목 상담하니까 진짜 좀 색다르네요. 전 종목 안살 거니까. 종목 안 사요, 저. 지수 막 흔들립니다. 종목 가능하면 사지 마세요. 저는 관망 의견입니다. 방송 사상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거 처음이죠? 지수가 막 흔들리고 하방 배팅 해놔서 그래요, 저는. 여기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렇게 상승 계속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여기로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무너지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지려면 이렇게 턴을 잘 못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턴 어라운드가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돌려내면요. 이 밑으로 추가 하락이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하락 추세 전환이니까 여기 가지고 계시다면 단가가 지금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냥 관심인가 모르겠습니다. 28,000원 무너지면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요. 좋은 상황으로 가려면 32,000원권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32,000원 돌파한다면 전고점 인근인 한 4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롯데지주. 롯데지주가 아까 롯데하이마트의 안 좋은 상황이네요. 이해되죠? 케이어스님, 눈치가 빠르니까 이해력이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이렇게 올라타야 된다 했는데 깨지면 안 좋다 그랬죠? 롯데지주 깨졌습니다. 안 좋습니다. 관심권에서 제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사실 롯데그룹이 별로 좋은 거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현재. 그죠? 좋지 않습니다. 관심에서 제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현금 20% 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그러면 꽁수님은 일단 기다려요. 일단 기다리고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해요. 추가 매수를 하는데 지금 약간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하고 지금 코스닥 무너집니다.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0.06입니다. 코스피도 0.06입니다. 아침에 상승했다고 지금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깼다면 난리 납니다. 이 저점 깼다면 난리 나요. 닥터 케인 하방에 베팅했댔습니다. 주식 한 주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버스 타이밍 베리 굿 퍼펙트. 깨질 가능성 상당히 있다 봅니다. 이 코스닥 꼬꾸라지는 거 봐. 그냥 폭포수처럼 잘못하면 팍 깨진다니까.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닥터 케인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워낙 선물 옵션 오래 했기 때문에 위험하면 몸이 다 감지를 해요.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돼 있고, 기준이라든지 아무것도 준비 안돼 있고, 그냥 몸만 반응하면 그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본 말로 겐또지만, 준비될 거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엔요, 감입니다, 감. 감각. 그죠? 자, 기다렸다가, 60일까지 좀 처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미, 손절하기에는 좀 아쉽고, 늦었고, 여기, 닥터케이가 중간중간에 추가 매수 의견도 우리 유료방에는 드렸었는데 뭐 그죠? 유료방은 아니니까 이야기 못 들었는 모양인데 됐고요.
여기는 지지할 거예요, 아마. 6만 원 초반은 지지할 겁니다. 그러면 60일 인근에서 한번 쳐질 때, 일단 좀 참아내고, 반등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십시오. 추가 매수했는데 6만 원 무너지죠? 비중 줄여야 됩니다. 그거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갔던 종목은 한 번에는 잘안 무너져요.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도 반등은 한번 나옵니다. 그 반등 나왔을 때 이제 20일이 지금 잘못 넘어가고 피실피실하고 있으니까 20일에 저항받을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61,000원, 73,000원이면 12,000원 갭이죠. 6,000원 해버리면 61,000원에서 6,000원 하면 67,000원. 자, 꽝순이님 단가 얼마? 68,000원 넣어줘. 그것이 닥터K가 제시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애를요, 20일 인근이나 적당히 사면요, 밑에 60일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한번 하면 단가가 적당해지기 때문에 반등 넣으면 탈출하기가 쉽다니까요. 빠졌을 땐 그렇고, 안 빠지고 잘 가면 이렇게 딱 먹어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 해라 그런 겁니다. 20일은 한 번에 못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단가 인근까지 오니까 청산 딱 그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야, 코스피 코스닥 깨져요. 탁트K가 저점 현금 100% 의견 세번 맞춘 사람입니다. 퍼펙트하게. 최근에 아닙니다. 몇년 전에, 18년도에. 그죠? 탁트K가 이거 주가 흐름 잘 맞춰요. 선물 전문이기 때문에. 그죠? 왜 편안하게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무너지면 장난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깨졌다면요. 작살나요. 이번 장난 아닐 거다라는 생각 듭니다. 장난 아닐 거다는 생각.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미국 선물이 확 빠지고 그런 상황들이 부대 조건들이 몇개더 있습니다. 카카오 38만 2천원. 맨날 아침 방송 들으시니까 제 의견들 많이 듣고 하신 것 같은데, 전 여기서도 주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이거 일단 본인 매수 단가 약간 올라가면 적당히 청산하십시오. 지금 언택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60일 지켜야 돼요. 현금 있습니까? 써니님, 현금 10% 있다 했네. 현금 10% 있고, 카카오 20% 비중. 전략은 같습니다. 만약에 좀더 처지면요. 저는 다 던졌습니다만, 던지기 좀 아쉬울 수 있으니, 60일 지지한다면, 아까하고 전략이 같아요. 모양도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추가. 그리고 적당히, 반등 나올 때, 던지고 나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전략 드립니다. 네이버도 보면요. 네이버도 시원찮아요. 네이버가 더 시원찮죠? 네이버 한번 이야기 안 하죠? 네이버 카카오 중에는 카카오를 선택했습니다. 네이버가 훨씬 시원찮아요. 지금 현재 언택트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헬지왕 뭡니까? 이거 3% 이상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 다행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기 72만원 20일 인근 가면요. 적당히 던지고 나오십시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자, 오늘은 2차전지 강세. 셀트리온 삼행제도 막 경상도 말로 막 비실비실 하고 있잖아. 막 비실비실해요. 그죠? 뭐 임상 소식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약발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죠? 잠깐 뭐 하루차나도 아니고 잠깐 약발 먹다가 그냥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된다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20일 딱 깨는 순간 팍 무너지는데, 어저께 강세 유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인 상황으로 갑니다. 별로인 상황. 어저께 몇 퍼센트였습니까? 그죠? 5% 늦게 가다 마이너스 1.5 갔다 아닙니까? 어저께 다 던져야 돼요. 잘했잖아요. 초반에.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5분 안에. 맨 처음 던진 게. 그 다음에 좀더 있다, 한 10분인가 있다, 그냥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들었다 놨다고 씁니다, 지금. 야, 오늘 시청자가 확 줄었네.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실 분은 제가 42분 정도에 오픈하는데 오늘 50분 가까이 내가 오픈됐거든요. 야, 씨. 안 하려는가 보다. 이러고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죠? 한분한분 오시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죠?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올리십시오. 그냥 오늘은 저는 종목 안 사요. 오늘 종목 안 삽니다. 하늘 위로 날아가도 안 삽니다.
자, 선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일단은 현재 코스피는 저점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저점 살짝 깼다가 다시 일단 반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저께 제가 유료방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포인트를 개별 종목을 잡아갈 때이 부분을 참고로 하십시오. 뭔가 하면요. 자, 일단 일봉이 중요하고요. 일단 20일 인근에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지금 도치잖아요. 아래 위로 지금 방향성 탐색 중인 상황인데 매수를 할 때는요. 자, 일일이 색깔 바꾸기 힘드니까 그냥 단색으로 하자면 여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깨끗하지 않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서고, 주가가 여기 이렇게 확인이, 이렇게 전환된 게 확인이 딱 되고, 시장이 우선이거든요? 개별주 제외하고는요, 대체적으로 다 시장과 연동됩니다. 특히 닥터케이는 시총 상위 종목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돌려내야 그 다음에 상승으로 잘 가지. 이 아직까지 하락 추세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예요. 여기 저점 지키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다행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키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고 깨지면요 밑으로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적어도 이렇게 돌아선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목군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나와야 훨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도 일단 하락, 그죠? 일단 상승 전환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일단 추가 상승합니다. 자, SDI도 양호하고요. 자, 자동차 흔들립니다. 자, 2차전지. 야, 이거 LG화학이 4% 올라갑니다. 2차전지가 오늘 불품 씁니다. 나머지는 게임주 약간 양호하고 5G,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주 비교적 양호하고,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 빼고는 피실피실합니다. 신풍제 이야기가, 야, 11% 갑니다. 진단키트도 무너지고요.
잘했네. 그죠? 굿잡. 그렇게 한 겁니다. 딱 시그널 날려줬거든요. 그러니까 EDGs 위에서 매도요. 딱. 야, 매도 못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키스트. 코스닥도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쳐져요. 미국 선물 쳐집니다. 오늘 매수하지 마라.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하지 마라.
자, 인버스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인버스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인버스 매수 의견 드립니다. 저점 무너뜨리면 더 빠져요. 5%만 사요. 산 사람 없다면. 근데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자율주로 잘해야 돼요. 이거는 1시간 전에 샀다가도 30분 후에도 팔고 다시 사넣기도 하고 발 빠른 매매가 안 된다면요. 조금 큰 의미로 시장 흔들린다 싶으면 적당하니 여러분들은 단타가 안 되면 적당한 해칭 개념으로 들고 간 수밖에 없어요. 무너집니다. 두산중공업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다 던져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 작살납니다. 두산중공업. 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는 분 비중 축소하세요. 삼성전자 추가 하락하기가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어저께 비중 줄였어야 돼요. 비중 축소. 셀트리온도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셀트리온도 밀릴 가능성 훨씬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도 적당히 수익 났다면요. 조금 줄이십시오. 삼성전자보다는 양호하게 가죠, 그죠? 아직까지 시장이 박살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냥 적당하니 청산하십시오. 더 밀린다 싶으면. 자, 삼성전자 청산한 물량은요, 여기 밑에 57,000원권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두산중공업 사지 마십시오. 사면 안 돼요. 그린뉴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정도. 2차전지 정도 빼고는 게임 이 정도 빼고는 다 약세예요. 거의 핀테크 요 정도 빼고 코스닥 저점 깹니다. 코스닥 저점 깨요. 깨지기 전에 인버스 매수, 인버스 매수. 그죠? 신규 회원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돌아서죠? 코스피도 무너집니다. 코스피도 무너져요. 선물 확 던집니다. 플러스 1000 계약에서 마이너스 130 계약으로 외국인 선물 확 던져요. 코스닥은요, 아까 외국인 250억 정도 매수였는데 35억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도 680, 628억 매도입니다. 코스피도 기관 90억 매수인데 이거 돌아설 듯 합니다. 외국인 코스피는 사줍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에서 빨리 저점 확인,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서고 이렇게 추세 다 돌려내고 이평선 밑에 딱 깔아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오늘 저는 매수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버스 추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버스 추가. 그죠? 인버스 조금 전에 매수 의견 들었으면 현재는 일단 수익 나고 있어요.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들었다 하더라도. 그죠? 여기 저점을 딱 깨는 순간, 여기 저점을 깨는 순간 확 밀립니다. 코스닥은 저점 깼어요, 지금. 빨리 반등 못하면요. 안 됩니다. 여기 이런 저점들 두번 찍었던 저점이 깨지죠? 세번 가까이 찍었죠? 이렇게 깨지다가 딱 들어올렸죠?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 못하면 밀리죠? 확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자, 마무리할게요. 자, 2차 전지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정도, 그리고 핀테크, 이게 뭐 강세라 말하기도 못해요. 그죠? 이 정도 말고는 점점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매수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미국 선물 오늘 만기일입니다. 오늘 상당히 변동성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더 하락합니다. 아까보다 0.35% 하락, 나스닥은 플러스권이었는데 마이너스 0.16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 같이 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어제 오늘 연속으로 생방송 진행에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자꾸 실시간 재개 왜잘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장 마감 잘 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